엄마의 인형동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가장 강한 신랑감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햇볕 반짝이는 어느 날 한 아저씨가 강가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따사롭고 좋은 날이구나. 그런데 그때 벼랑간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아저씨의 발 앞에 무언가를 툭 떨어뜨리고 갔어요. 이게 뭐지? 아저씨가 다가가서 요리조리 살펴보니까 그건 상처 입은 채 쓰러진 작은 생쥐였어요. 아이고 저런, 얼른 가서 치료해 주어야겠어. 아저씨는 작은 생쥐를 옷자락으로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집으로 향하진 못했지요. 아내가 생쥐를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사실이 떠올랐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생쥐를 그냥 두고 갈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다? 신이시여, 가여운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저씨는 생쥐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생쥐가 예쁜 소녀로 변신했지 뭐예요? 아저씨의 착한 마음에 감동한 신이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는 생쥐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잘 보살피고 친딸처럼 키웠어요. 생쥐 소녀도 아저씨를 아빠라고 생각하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생쥐 소녀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이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니? 원하는 남편감이 있느냐? 생쥐 소녀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과 결혼하고 싶어요. 가장 강한 자라. 아저씨는 소녀에게 어울리는 신랑감을 찾아 여행을 떠났어요. 먼저 너른 들판으로 가서 세상 곳곳을 비춰주는 태양을 만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태양님,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태양은 화끈화끈 아지랑이를 보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구름님이지요. 아무리 강하게 빛을 내도 짙은 구름이 끼면 세상은 밤이 되니까요. 태양의 말을 들은 아저씨는 높은 산에 올라 구름에게 갔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구름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구름은 둥실둥실 흘러가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바람님입니다. 아무리 몸집을 키워도 바람님의 거센 입김이면 저는 힘없이 밀려나고 마니까요. 그래서 아저씨는 바람을 만나러 절벽으로 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신 바람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하지만 바람도 자신이 가장 강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는 산이 가장 강한 존재랍니다. 바람이 혀를 내두른 산을 찾아갔지만 산도 자신은 강하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어요. 나처럼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건 쥐밖에 없으니 쥐가 가장 강한 존재일세.
아저씨는 결국 쥐를 찾아갔어요. 딸의 신랑감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쥐가 가장 강한 존재라고 하더군요. 우리 딸과 결혼해주세요. 거대한 산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는 우리 쥐들밖에 없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쥐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행을 마친 아저씨는 다시 딸에게 돌아갔어요. 아가, 내게 꼭 맞는 신랑감을 찾기 위해 돌아다녀 보니 쥐가 가장 강한 존재더구나. 네가 마음에 든다면 다시 생쥐로 돌아가 시집 가겠니? 생쥐 아가씨는 수줍게 대답했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장 힘이 센 생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게 소녀는 다시 생쥐가 되어 힘센 생쥐 청년과 결혼식을 올리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